짜짜짜 푹! 알지? 아, 외롭죠. 나쁜 남자인 것 같아. 좀 놀았어. 토끼예요? 아니, 뱀지. 아, 옷 벗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잠시만요. 땡큐! 이형 씨래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웃고 살아야죠. 난 또 뭐 사고 쳤나. 제 팬미팅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남자 팬미팅이에요. 여자 남자예요. 남자입니까? 예. 아, 저기 오늘 센터 형들 누나. 현빈이 멋있습니까? 승희가 멋있습니까? 둘 다 멋있습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승희는. 네, 우리 현빈 씨랑 같은 완전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완전. 이승기입니까? 현빈이니까 승희입니까? 솔직히 하나만 한 명만 골라야 돼. 센터 싫습니다. 누나들은 가만히 있고 형들은 저한테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떵 이런 식으로 한번 와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희진 누나랑 미량 누나랑 나를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딴딴딴딴 Let's party baby shake it 섹시한 걸로 앞에서 둘이서 아우 누나 어 만져 아 그 막 기타 솔로도 넣거든요. 기타 솔로. 기타 소리야? 예, 그러면은 야하게 춤추면 우리끼리 남자들 와가지고 춤 와가지고 오, Let's party baby, shake it baby. 야 이런 걸 이런 걸로. In my baby, like the fire. 난 이런 반응만. 이때부터 움직여 세대. 내 목 속에 날 던져. Hey, pretty. 너 얘기하고 그냥 10% 장담해도 되지. 그냥 한 소리죠. 아 진짜 거짓말로 한 거 아니잖아. 진심이잖아. 10% 나오면 좀 땡큐죠. 개 시청률 한 10 나오는 거 아니야? 10? 그러면 공중 바로 받으시죠. 슈퍼스타 K가 몇 가지 나왔었죠? 8 바로 받고요. 10%요? 10%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나와야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0% 이것도 아무튼 승리가 다 했대요? 이번 모든 한번 승리가 다 했습니다. 이번 모든 한번 승리가 다 했고 전 옆에서 화이팅 해줬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승리 좋은 안무. 재규 형이 다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노래도 잘 쓰고 승리 정말. 언론 플레이 다 해주셨어. 대한민국. 내가 지금 너 띄워주는 거지. 음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내가 띄워줄 땐 가만히 저리가 있어. 기사 플레이를 이제 막. 시청률 10% 좋은 안무가. 재규 형이 좋은 작곡가 작사가 이승현 군 많이 사랑해 주세요. VI VI 같이 야 그럼 같이 한 번에 한번 하고 가. 미야. 야. 그럼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언론 그러면 안 돼. 입 조심해. 그런 거 안 돼. 카메라에. 10만원이지 오늘. 얼마짜리? 24,300원.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래요? 막내 대리님 이런 거. 왜 혼내주세요. 아 눈에 보여서 읽는 것 뿐이에요 저는. 써볼까? 굉장히요. 얘는 다크서클이 한쪽에만 있어, 눈이, 눈에. 다크서클이 한쪽에만, 왼쪽에만 있어요, 다크서클이. 저는 옛날에 그거 하셨어요. 칼라믹스. 십자수 됐었어요. 십자수를 하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냈죠. 사랑했던 그녀 생각해. 승리 다음 노래는 십자수 보겠습니다. 십자수. 토끼 뛰신 분! 토끼 뛰신 분! 토끼 뛰! 토끼 뛰신 분, 87년생.
팔찌리 하나 선물로 줄게요. 돼지 같은 토끼 안 그래? 돼지 같은 토끼래요. 쌤 토끼예요? 아니 돼지. 돼지 토끼예요? 아, 돼지는 필요 없어요. 나는 더불어 해. 선생님 돼지시죠? 돼지 같은 토끼. 2011년 16년 토끼의 해 빅뱅의 승리와 함께 하세요. 누나! 네. 돼지는 돼지찌대 돼지. 응? 귀엽지? 어, 내가 방금 만든 거야. 진짜요? 왜 내가 줬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줘?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 사랑한다고 해줘. 하지 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한 분들입니다. 이따 봐요. 또 누가 됩니까? 엠넷이 저한테 준 선물입니까? 오! 야, 빅뱅 소리 변신! 디지털 밤스 디지털 X. Welcome to digital world, digital bounce, digital X. Welcome to digital world, 사스다만은 디오블. 리미팅! 캉캉캉, 젊음을 캉캉캉. 요, 변신. 오, 좋은데요? 그치. 너 오래 가지 마.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광흥창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왜 광흥창이냐고요? 제가 광흥창에서 살거든요. 저 승리 오빠를 제일 좋아하고요. 승리 오빠랑 나중에 결혼할 겁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네. 최선입니까? 네. 확실해요? 근데 저는 얼굴이 되게 길어서 얼굴 이마를 올리면은 얼굴 길어보이고 내리면은 바보 같고. 저는 제 얼굴이 많이 안 들어. 승리 그거 나온다. 승리 뭐지? 망원. 망원. 스트롬베이프 때는 약간 007 느낌 많이 살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를 많이 보고. 007의 제임스 본드 느낌을 많이 내려고 좀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좀 조니 뎁이라는 그런 배우를 좀 많이 보면서 그런 재치있고 유머스러운데 그 안에 좀 남성미가 물씬 풍기고 매력있는 그런 컨셉을 좀 많이 제 느낌으로 가져오려고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 이름 못 들어. 지금 사부님 이름 안 들어갔어요, 앨범에. 어, 트레이너 화사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아쉬운데 약간. 이런 거 좀 도와줘. 아, 네. 민경이 누나 다 다시 찍어. 아니 섭섭한 건 아니고요. 뭐 승리가 빠질 애는 아니고요. 절중아, 절중아. 저 늘 챙겨줘서 줘가지고 너무 좋은데 요즘에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저러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막내답게 뭐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신 오빠 좋아하세요? 아,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런 멘트가 위험하다구나, 진짜. 이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히트곡들을 좀 모아서 특별하게 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다른 멤버들의 솔로곡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멤버들 간에 또 예민한 게 있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안무 이만큼 또 틀어도 또 사실 신경전 굉장히 있어요. 사실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돼서. 야, 너 근데 벌써 찍어 보냈다며. 현석이 형이 어제 나한테 딱 한 얘기가 애가 불안한데 그거 해갖고 검사 맞게 나한테 그거 다 끝나고 나한테 연락 주라고 그랬어. 진짜로 걔 뭔지 뭐 막도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근데 나한테? 아 진짜로 하면 되죠. 봐봐 오르락 내리락 비교치 않은 클럽 헤이 빅뱅 소리 비비앱이 화이팅. 많은 기대